복고풍 모던 본드카 무려 8억짜리 스피드백 GT. 데이비드 브라운. 그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가? 글쎄, 한때 잘 나가던 시절에 애스턴 마틴을 타던 한 남자가 살았다. 그는 오늘날 1964년식 애스턴 마틴 DB5에서 영감을 받아 럭셔리 스포츠카를 만든 기업 데이비드 브라운 오토모티브를 만들었다. 그렇다, 바로 그 영국 신생 스포츠카 제조사의 창업자가 데이비드 브라운이다. 데이비드 브라운이 타던 애스턴 마틴 DB5는 미국 영화 007 시리즈 골드핑거에 등장해 매우 유명해진 차량이다. 데이비드 브라운 오토모티브는 이 차량을 현대 기술로 재탄생시켰다. 바로 데이비드 브라운 스피드백 GT다. 스피드백 GT는 제규어의 고성능 쿠페 제규어 XKR로부터 인생을 시작했다. 쉐시와 파워트레인을 XKR에서 차용했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 보닛을 열어보면 50리터 배기량의 슈퍼차저 V8 엔진이 적용되어 있다. 디자인도 1960년대의 클래식 GT에 충실했다. 따라서 전체적인 디자인은 애스턴 마틴 DB5와 상당 부분 유사하다. 하지만 이 차량의 비밀을 벗기려면 당신이 셜록 홈즈처럼 눈을 크게 뜰 필요가 있다. 차체는 알루미늄 스페이스 프레임 쉐시에 크롬과 니켈 트림으로 완전히 새롭게 제작했다. 게다가 와이어 휠 세트를 추가했다. 실내는 흠집 하나 없는 100% 천연 그레인 가죽과 목재 베니어판으로 덮고, 역시 천연 나무를 두른 스티어링 휠은 반짝반짝 빛이 난다. 과거보다는 많이 두꺼워진 모습이다. 스피드백 GT는 블록버스터 가격인 78만 달러에 판매된다. 하지만 흠집 하나 없는 오리지널 DB5가 100만 달러 이상에 판매된다는 점과 007 골드핑거에 실제로 사용되던 차량이 400만 달러에 팔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78만 달러는 그다지 나쁜 가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